수술방 못 잡으면 어떡하죠? 그보다 시간이 없잖아. 유괴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원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러다 유괴된 애가 죽을 수도 있어.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면 선처를 부탁해오겠다. 수술이 늦어지면 환자가 위험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선영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선영이 어딨어요? 네? 제발 말 좀 해줘요. 네? 우리 선영이 어딨어요? 제발 말 좀 해줘요. 말해! 말해! 말하라고! 우리 선영이 어딨어? 진통제야. 일단 진통제부터 줘야겠어요. 이거 내가 할게. 너 딴 거 해. 에? 줘. 당신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엔 후회하더라고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린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식 발작으로 혼자 사경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말해요. 아이 어디 있어요? 예? 말 이야기나 쉬워. 전 할 일이 나란 말이야. 눈 콧등이나 떨어지자고. 의사된 줄 알아? 빨리 말해. 말하기 전에 진통제 한 방울도 못 줘. 빨리 말해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 줘요! 말하기 전에 진통제 절대 주면 안 돼! 미쳤어요! 빨리 줘요! 어쩌면 그래요? 자백을 안 하잖아. 그건 형사들이 할 일이죠. 그렇게 40패스 통과한 거 지내고 싶어요? 애가 죽어가잖아. 환자가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진통제를 안 주면 어떡해요? 저 자식은 유괴범이야. 그런 자식 봐줄 게 뭐 있어? 정하유 선생! 아이에 대한 심정은 우리도 같아.
그런데 어떻게 진통제로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유괴범이든 살인범이든 우리한텐 그냥 환자야. 환자의 고통 먼저 생각해. 교수님! 임피가 떨어집니다! 빨리 수습방으로 올려! 예! 려! 교수님! 교수님!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안 됩니다! 몇 가지 정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안 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요! 환자가 위험합니다! 교수님! 제가 어시스트 하겠습니다! 됐어! 이 환자한테서 손 떼! 지금 그런 차량이 어딨어? 정신 차리고 일 똑바로 해. 예, 가위. 나가! 뭐라도 돕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어떻소? 그럽소! 나가! 저기, 이것 좀 형사님한테 전해줘요. 최준사! 뭐해, 그게! 환자 랩 나왔어? 아직. 환자 신원도 모르고 랩도 모르고 이거 수술 되는 거예요? 시작합시다. 파운드. 미상남. 마취 시작합니다.